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 지수를 파악하고 키워드 분석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 차트 사이트를 간단히 리뷰해보고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 블로그는 어느 정도인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차트는 지금 보시는 사이트고요. 작성 한번 좀 만들게요. 블로그 차트 사이트 UI.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그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의 지수가 어떤지, 순위는 어떤지를 살펴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블로그 차트에서 운영하는 독자적인 지수에 의해서 자기 블로그의 순위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오타루의 블로그. 현재 여기 기준으로 3,715위입니다. 예전에는 만등 안쪽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이버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구글 애드센스에 연동되는 티스토리 블로그,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이쪽으로 계속 제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말 그대로 그냥 두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뭐 예전에는 뭐 이것보다 더 올라갔었는데, 하여간 뭐 네, 지금 상태는 뭐 3만 등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여행하고 골프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행 숙박 쪽에서 노출되는 확률 같은 것도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여기서 얘기하는 뭐 유료 결제를 해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해놓진 않았고,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하는 유효 키워드 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균 노출 순위 이런 것들 일부는 뭐 유료 서비스인 것 같아서 저는 따로 가입을 안 했고요. 저는 웬만한 상품 내지는 사이트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리뷰할 때그 뭐랄까 유료 결제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뭐 보통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니는 뭐 컨설팅 업체들 뭐 이런 사람들 제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다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순위는 뭐 이렇고. 노출확률은 이래요. 뭐 이쪽이 이제 유료 서비스네요. 네,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으로 다시 가볼게요. 메인으로 다시 가면 이제 블로그 차트에 등록된 여러 사이트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뭐랄까 목표로 해야 된다거나 이제 같은 분야를 다루고 있는 블로거들을 살펴보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지, 네이버를 계속 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이쪽도 사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차트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간 차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주간 차트를 좀 볼게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IT 인터넷 관심 많으니까. IT 쪽을 보면은 뭐 디카 갤러리 뭐 이것저것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블로그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는 수익화보다는 이제 여러 업체에서 들어오는 그 상품 리뷰 제안 내지는 협찬 제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여기 상위권에 계신 분들은 참조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같은 주제로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이분들을 참조하셔서 이분들하고 비슷하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뭐 경쟁의식을 가진다기보다는 이제 뭐랄까 이분들하고 비슷하게 글을 쓰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저 이분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방금 랜덤하게 그냥 클릭을 했습니다. 짠돌이 부자 스쿨님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블로그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보니까. 이런 분들처럼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스포츠 쪽은 제가 좀 아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스포츠 레저 취미 쪽을 볼게요. 이쪽을 보면은 자 이분들은 모르고 은준 모르고 김프로 모르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네. 잠깐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뭐 저기 아빠곰님이나 저기 더블보기님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차트들은 대부분이 이제 네이버 블로거 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참조하셔서 그다음에 블로그 차트를 참조하셔서 처음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좀 시행착오가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참고하셔서 왜 이분들이 순위가 높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이런 고민을 계속 가져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행 분야 1위니까 저도 참고할 필요가 있죠. 저는 다른 분들 블로그를 많이 참조하진 않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런 분들 이제 저 이분 모르는 분이지만 어쨌든 컴퓨터 의사 추천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그 제목 양식도 사실은 키워드가 다 녹아 있는 거고 이분들이 다 이제 이런 거 다 협찬일 텐데 협찬일 가능성이 있죠. 협찬일 텐데 이런 거를 리뷰하고 이제 상품을 받는다거나 상품을 받는 거 이외에 그 뭐 뭐랄까 경제적인 대가를 제공받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이버가 아니고 뭐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셔도 여기를 참조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는 오타루의 블로그고요. 따로 홍보를 할 생각은 없고 잠깐 그냥 카테고리만 볼게요. 제가 원래 여행을 좋아하고 골프를 좋아했기 때문에 골프 카테고리, 여행 카테고리, 그다음에 예전에는 영화 리뷰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지금은 대부분 다 놓고 있어요. 왜냐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네이버 블로그가 뭐랄까 블로거들한테 제공하는 혜택 부분이 너무 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요즘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뭐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은 수익을 주지 않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제 네이버 쪽 블로그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유튜브나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서 구글 애드센스의 광고 수익을 받는 게 저한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튜브나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유튜브 그리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티스토리 블로그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쓰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장황하게 길었는데요. 오늘은 블로그 차트가 뭘까? 블로그 지수를 파악하고 키워드 분석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잠깐 리뷰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 보셔서 이제 자기 블로그 순위가 얼마나 될지 체크해 보셔도 좋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오타루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는 오타루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정은 이제 제가 SNS나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키우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